아 지질 씨발 새끼야. 지질 씨발 새끼야. 웃지 마. 하고 은별이 뺨 딱 갈기고 옆에 이제 딱 자명이를 봤는데 와 너무 이뻐갖고 이제 바로 그냥 고백 갈기고 하루 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됐거든요 저희가.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아아 세이 너 왜 막 목소리 까다 왜? 여러분 들리시나요? 나 너무 떨려. 아니야 자기야 긴장하지 마. 잠깐만 우리 키기 전에 뽀뽀 한번 할까? 아 할까? 보이나? 안녕하세요. 근데 아버님은 언제? 어? 언제? 지금 꽃단장 하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너무 긴장할 거 없어. 피규어가 아버님 취향 좀. 아 아빠가 이제 독신이어갖고 그래도 또 다른 신부 후보분 있는 것 같아. 그 단발머리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. 아 그래? 약간 어머니가 생길 것 같아. 아 어머님 생긴가? 뭐 여기 가족은 그래 생겨마 가만히 있습니다. 근데 뭐 우리 아빠 좀 고지식한 면이 좀 있을 수도 있어. 요즘 말은 좀 꼰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. 아 그러니까 보수적이신가? 그거는 거짓말 말아야 돼. 원호야 너의 마음은 잘 알겠어. 아니 그러니까 같이 벌어줘. 같이 벌면 좋기는 한데. 아이고 오셨다. 야, 아버지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다음 아저씨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? 저는 올해 23살 99년생입니다. 23살이야? 네, 은별이야. 네가 올해 몇이야? 제가 올해도 27이죠. 중학도 안 본다는 4살 차이. 아, 소배 근데 은별이야. 혹시 대학은 나왔나 어디? 대학교는 안 나왔습니다. 아, 정확히는 안 나온 게 아니고 재학 중에? 중졸. 저기 중졸이야? 그 피타고라스의 정의 같은 건 알고 있나? 또 은별이랑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은별이가 좀 물을 흐리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버지. 아니 제가 이과를 나왔는데 사인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결혼 인정 못한다. 저분이 이제 어머니. 아 어머니. 유사임이 유사. 여기까지 왔는데 뭐 먹지 뭐 커피라도 뭐 먹을까? 네 좀. 왜 커피를 못 먹나? 우리 집안 남자들은 하루 아침 3끼 다 커피만 먹는디? 아침 3끼요? 3끼 왜 어른이 보면 눈을 마주쳐야지 아가씨. 아 아버지 혼내는 자리가 아니고. 아니 아가씨가 눈을 안 마주치고 하니까.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.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.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? 아버님이 너무 더 잘생기셔가지고 어디야? 오빠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. 아가씨 너무 눈치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. 네. 뭐 우리 아들 어디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왔어? 터프함을 좀 다녔어요. 어 맞아 우리 아들이 또 산터프여가지고 아빠한테 웃지 말라고 씨발 듣고 아버지! 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둘이 뭐 손을 좀... 아, 이 직업이 뭐야? 그래. 유튜버랑 스트리머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은별이 같은 거야? 네 뭐 약간 은별이나 약간 저 같은 뭐 약간 좀 그런 거죠 아버지. 질 안 좋은 짓 하고 있구나. 은별이 같이 하진 않아요. 아, 아버지 그래? 예, 노래 뭐 이런 거. 아 노래? 네. 노래 좀 잘하나? 좀 칩니다. 네. 어 누구를?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. 내가 내 아들을 군대에서 만났는데 아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잠깐 귀 좀 막고 있어요. 아주 훌륭한 친구야. 아주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좀 마주 앉도록 해. 지금부터 사랑 테스트를 하겠어. 손끝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나? 아유 뭐 좀 그 팔짱 느껴볼 수 있나? 아유 아이 아빠 남자스럽게 뭐 아 뭐 어렵나? 오래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.
왜 이렇게 더워 보이니? 아니요. 에어컨 겨드랑이 축축해서 자꾸 야! 아! 말려! 원호가 그래도 그 혜진이는 어? 어떻게 됐어?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? 소주 한 잔에서 만났다네. 소주 한 주정동? 혜진이는 모르는 사이, 아 그냥 뭐 아는 동생, 아버지 아는 동생이었죠. 혜진이 언니는? 혜진이 언니요? 아 얘가 혜진이도 성이고 혜진이 언니도 성이고 혜진이 형, 저 오빠도 성이고 다 풀어치고 다닐 거죠. 은별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니? 은별의 친구들은 누구였어? 아무튼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. 맞죠 맞죠. 아, 둘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손 좀 잡고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거라도 좀 해볼까 그러면은? 아들부터 해봐. 자기 오늘 불편하지는 않지? 당연하지. 소주 한 잔 간 거 사실이야? 당연하지. 자기 그 운전 날려줬다는 오빠 있잖아. 최근에 연락 안 했지? 아 당연하지. 안 했지. 안 했어. 그래서 은별이 친구들이 그렇게 예뻤어? 당연하지. 자기 근데 그 한 달 전에 남자 소개 받는다고 뭐 장난이지? 아 장난. 아 자자자 이게 너무 분위기 험악해지는 것 같으니까. 아빠는 왜 끼는 거예요? 그냥 저 사람만 제도 못 해가지고. 아니 저기 뭐 아빠 괜찮으신 분 같아? 당연하지. 아버님 저 마음에 드시죠? 아 당연하지. 너 그러면은 저기 경민이 어떻게 됐어? 경민 포기했니? 당연하죠. 다 말랐는지 물어봐 줄 거지? 나 저기 그 저 땀 아까 괜찮아졌어? 아니 저기 손수건 같은 거. 아 손수건 손수건. 오빠 진짜 매너 없다. 아니 자기야 나 이거 안 그래도 내가 게임 하는데 내 왼쪽 정말 축축하더라고. 아버지한테는 부르면 뭐 아빠 뭐 아버님 뭐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부르나? 아빠. 아빠. 네. 난 시끼라고. 아이 내 지금 웃으면 안 되나? 아빠. 은별이한테 그 술 먹은 영상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사실인가? 예 어서 와라. 아 그래 원호 잠깐 나가 있어봐.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그래. 해야지 너 없는 데서. 그래 너 칭찬 너 앞에서 하기 좀 그렇잖아. 둘이 좀 이제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렇게 병신이. 아 근데 저 진짜 병신이에요. 왜? 주말마다 여자 우리를 헌팅 붙여가잖아. 아... 그리고 원호 너 집 가보면 알겠지만 원호 집에 이벤트에서 고쳤나? 저 친구는 말이야 춤을 춰. 맞아. 장갑들만 골라서. 맞아. 나중에 생각해봐. 나 결혼을 했어.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일찍 자리에서 딱 잠을 들었어.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눈뜬 아침에서 너 결혼하잖아? 원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구야! 잘 잤어! 아니 그렇게 안해 그렇게 안해 그럼요? 그거는 연애 초기 때나 그런 거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. 둘이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웃어봐. 병신 네 맞아 뭐라고? 아 씨발 새끼야 어 좋은 호잖아. 잠깐 저기 들여보내고 잠깐 나가 있어봐요. 원호를 뭐라 해주는 게 낫겠어. 난 겨드랑이에서 땀 저렇게 많이 나는 여자는 반대다. 아유 아버지 근데 오늘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. 니 진짜 존나 했어. 제 뒷담을 했다고요? 그리고 사실은 내 팬이래.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해가지고 돌려보냈지. 그러니까 아빠 그 트로트 할 때 담양이 바라보면서 끼부리신 거예요? 난 끼부린 게 아니고 그녀의 진실을 보기 위해서 잠깐 누나를 들여다봤을 뿐이야. 근데 거기 뭐 했었는지 알아? 절망. 나는 이 결혼 반대다. 아니 다 알아야지 이걸 저한테 줘. 아버지 이럴 수 없어요. 사랑해 사랑합니다. 내가 큰 실수를 하나 했구만. 저 새끼한테 연기를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 X 같은 톤들이 나오고 있구만. 아주 X가 연기를 할 때마다 죽탱이를 갈겨주고 싶어. 참. 예, 네. 이 결혼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몇 가지 좀 할 거예요. 네.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물어봐봐. 나 아까 많이 물어봤거든. 몇 컵이야? 나 C컵. 이렇게 웃는 거 봐. 진짜 더럽다. 잘 들어봐. 너가 원호랑 결혼을 했어. 원호가 금요일마다 사라져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. 그리고 월요일 오후 12시마다 다시 나타나. 그때 원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전나산 들어가서 집에 들어와. 사람 인과응보라는 게 있거든. 뿌린 대로 거둔다고. 뿌린 대로 걷어가지고 애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원호는 고추 이름에 이름도 지어놨어. 고추. 뭐라고? 채찍 소리가 되네. 고추. 고추. 밤마다 그걸 어디 채찍질 하냐고.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? 아, 이 생이야 이 새끼! 결혼하면 설날마다 여기 봐야 돼. 어? 아 근데 원호 칭찬을 좀 해줄까요 그래도? 일단은 너가 원호랑 사귀면 되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.
퇴근을 할 시간대야. 원호한테 데려와달라 했어. 차로 한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30분? 정도 너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너가 데리러 오는 것처럼? 왜? 그러면 이건 어때? 아, 이 원호 장점 얘기하는 거잖아. 맞아요. 그 원호가 그래도 준비성이 철저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잖아. 어? 틴트나 뭐 이런 것들 좀 쉽게 빼먹고 탈 수 있단 말이야. 그쵸. 차에 탈 때마다 새로운 게 도출돼. 작가님 제가 틀린 말 했어요?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? 다 맞았다고 하겠는데 하여튼 몰라! 그래서 정리만 하자. 지금 너무 많은 주제들을 보고 갔으니까 일단 원호는 양성애자다.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로 만나니까 난 또 기분이 좋아. 은별이는 또 언제 상견례 같은 거 보여주나? 아 저 좀 고민인 게 있어요. 남자들이 절 여자로 안 봐요. 그럴 리가 있니? 저 주변 남자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사귀자고 해봐. 벌써 차였니? 다른 사람은? 응, 오케이. 어, 얘한테 해봐. 여보세요? 오빠, 오빠 나랑 사귈래? 나 정신 차려. 나는 오빠가 좋다. 친구들한테 걸어봐. 어, 친구한테 해야지. 어. 형은 형은 안 되지. 너 늘 그 밥을 그나 그래. 어, 왜? 지찬님, 저 지찬님, 저. 아팠어요. 은별아. 따스 한 번라도 얘만큼. 아 그래요, 오케이. 여보세요? 뭐야 씨. 나랑 사귈래? 아 싫어 미친놈. 왜 싫은데? 나는. 여자가 좋아. 나도 여자야. 나도 XY 염색체야. 진짜? 왜 내가 왜 싫은지 다섯 가지 이유만 말하면 더 이상 안 붙잡을게. 첫 번째, 감정 기복이 심함. 아닌데 이야 니가 뭘 알아. 야 나도 나 싫어! 나 못생겼어! 난 뭐 하자는 거야? 너 염색체 뭐라고? XY 염색체. 너 스스로도 인정한 거잖아. 아 성별이 아니었어 씨발. 아니요 짜증나요. 왜? 저 왜 의수될 수 있을 줄 알고 왔어. 의수돼? 네. 어디 심지어 칠 줄 아나 둘 다? 너가 알려줬잖아. 뭐? 롤링? 응. 제가 얘한테 롤링 가르쳐줬거든요. 아, 한번 보여줄 수 있나? 보여줄 수 있나? 아니요? 아 그래? 커플 댄스 한번 보자고. 아 둘이 맞네. 언어도 잘 쳐. 네 베이베. 아 씨발 안 보여? 잠깐만. 아 이게 안 보이거든? 아 좀 어렵다 오랜만에 하니까. 아 이거 아이 잠깐만. 저기야. 괜찮았어. 멋진 춤이었어. 자. 난 오늘 이렇게 상견례를 하니까 느낀 건데 이 아가씨가 아주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그 아량이 굉장히 깊어. 좋은 여자에 놓치면 안 돼 알았지? 아 절대 안 놓치죠. 담양이는 친구로서 말하자면 괜찮아요. 얘 가슴도 크고 언제 꽃이 커? 잘 만난 거 아니에요? 돈 많은 여자를 원했고 담양이 돈이 많고. 친애나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? 아니 담양이도 니즈가 있을 거고 나도 담양이! 나도 내세울 거. 너가 지금 말해줘. 너 내세울 거? 어. 고투가대. 아니 그거 세우면 안 되지. 괜찮아요. 마지막으로 서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자고. 되게 불편한 자리였을 텐데. 왜 불편하다고 생각해? 나도 이게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. 조용히 좀 해. 씨발. 아무튼 불편한 자리였을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관계로 더 이어가자. 잘 만나자. 자 오늘 방송의 교훈은 여러분도 결혼하세요. 할 수 있다면 말이지.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